옷방 정리를 진짜 오랜만에 시작했거든요. 처음 하는 플리마켓이니까 한번 단단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헐! 네. 안 찍고 있었네? 내가 이렇지 뭐. 자택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비도 오고 그랬어. 진짜 옷을 좀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갑자기 테슬라. 어때요? 차처럼 잘 어울리나요? 안 어울려요. 먼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먼저 안내해드리고 네. 비밀의 공간인데요. 저희 매장에서 이렇게 프리메어로 써있는데 들어오지 말라 라는 이런 뜻이죠. 김인태 디자이너께서 파리에 거주하실 때 살던 다락방을 재현해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김에 대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힌트까지 찾아보실 수 있는 공간이고. 어머 귀여워라. 책상 위에 이렇게 작은 편지도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네. 어머. 디자이너님이 저에게 어울릴 옷을 미리 셀렉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짜잔! 이번 시즌 스트라이프로 전개하는 컬렉션입니다. 제가 수주 소개했던 신발력이네요. 되게 멋진 공간이다. 골라주신 의상으로 한번 갈아입어봤습니다. 짜잔! 두 번째 셀렉해둔 착장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상하이 세트랑 이런 느낌? 마지막 옷까지 입어봤습니다. 두 번 나눠서 보여드릴 거예요. 양갈비를 보고 왔습니다. 색깔이 엄청 맛있어 보이긴 해. 약간 이 양갈비의 느끼함을 좀 잡아줄 것 같아. 아니야? 어때요? 맛있어? 퇴근하고 왔더니 조커님이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지금 몇 달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야채를 손수 사서 다 이렇게 소분해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뿅아리콩까지. 그래서 셀프로 이렇게 좀 담아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총 얼마라 그랬지? 이렇게 총 야채랑 다 해서 4만 원이래요. 뉴욕커님의 고생과 수고가 들어갔다는 거 뭐 고마워. 집 아파트에 이렇게 야시장이 열렸네. 그래서 뉴욕커님 만나서 퇴근하고 구경 나왔어요. 떡꼬치 피카츄! 줄 서 있는 거야. 뭔데 이거? 온돈에 사람 다 모여있는 겨? 왜 이렇게 되게 오늘 비련의 주인공 같아? 머리가 너무 아파. 되게 이쁘게 나온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하루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일단 친구가 생선물로 사준 여기다 먹을까? 태국에서 사온 코코넛 볼에 넣어서 여기다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침 미소 먹자. 예전부터 간간히 먹던 건데 쿠팡에도 팔더라고요. 양재 쪽에 살 땐 하나로마트에서 가서 샀었는데 쿠팡에도 있길래 오랜만에 먹어보려고 샀습니다. 이게 조금 물처럼 되게 묽거든요. 약간 좀 씹히는 걸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요크레놀라를 넣어서 먹어주려고요. 이번 주에 있던 스케줄이 좀 취소되면서 사무실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업무를 봐도 될 것 같아가지고 자택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원래 식탁 용도로 지금 이 테이블을 산 건데 여기서 거의 밥은 안 먹고 제가 업무 볼 때 잠깐 쓰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러다가 배고파서 베이글 데워 먹으려고 이렇게 베이글 사가지고 냉동실에 올려놨다가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또 간단히 먹고 또 일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남친 토스트 레시피 아시나요? 쌍다이프 잼이랑 마당로이 크림치즈를 같이 발라 먹으려고 합니다. 짜잔! 쌍다이프 블루베리 잼이랑 마당로이 크림치즈 이렇게 두 가지랑 베이글만 있으면 전남친 토스트가 완성됩니다. 일단 마당로이 크림치즈를 블루베리 잼을 짜잔 이렇게 발라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냥 크림치즈만 발라도 맛있고 잼 원조로 엄청 더 달달하고 맛있어. 뉴욕커님이 퇴근길에 새우랑 고추랑 청양고추 요 조합은 비도 오니까 해운 사정이 되겠죠? 그리고 같이 먹고 싶다고 떡볶이 재료까지 사왔습니다. 그리고 막걸리 사왔죠?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지금 몇 달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비도 오고 저녁은 뉴욕커님이 맛있게 만들어주신다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 도와줄게 오빠. 저는 야채를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싼데 900원. 이렇게 양이 많은데? 고추는 좋다. 다 씻었습니다, 여보. 이거를 밑단 좀 자르고. 근데 밑단 내가 깨끗이 닦아서 괜찮은데? 봐봐. 어때? 어때? 잘했지? 그럼 빨리 만들어. 준비 완료. 오늘의 요리사는 뉴욕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냄새 합격인데 뉴욕커님 핸드메이드 떡볶이. 뉴욕커님이 손수 만든 부추 새우전이랑 칼칼한 매운 떡볶이 완성됐습니다. 막걸리까지 깔아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빠 또 왜 말 안 해? 오랜만에 또 어색해? 짜잔! 비 오는 날 먹는 맘막걸리. 원래 알밤 막걸리 먹다가 요거밖에 없다고 해서 사왔는데 오빠가 맛있어? 빨리 먹어볼래. 어우! 맛있다. 비도 오고 그랬어. 대체 그 원주 떡볶이 어떻게 만드는 걸까? 맛있어, 봐줘. 파는 거 같아. 지금 생각보다 진짜 안 나봐. 진짜. 근데 이거 많이 넣어서 내가 두 개 뺏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청양고추 먹었는데 하나도 안 매워가지고 되게 얕잡아 왔거든? 매운 넘버. 여기 매웠다. 근데 나도 씻을 때는 안 매워 먹었어. 그치. 뉴욕커님 표 떡볶이. 요리를 너무 잘하는데, 오빠. 뉴욕커님이 아침마다 출근 전에 사과를 깎아주고 커피를 내려주고 출근하거든요. 저는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출근해 보려고요. 이렇게 입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덥기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옷을 좀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꺼내본 락 티셔츠랑 글로니 카고 팬츠입니다. 이 바지가 너무 편해가지고 요새 계속 입고 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차가 갑자기 바뀌었죠? 짜잔. 갑자기 테슬라?
아니, 차가 두 달 전인가? 뒤에서 누가 박아가지고 제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제가 계속 차를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동할 때 계속 차를 쓰잖아요. 그래서 계속 차를 못 맡기고 있다가 이제 시간을 내서 정비소에 맡겼고 이제 렌트카를 받았는데 이 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 SUV 차명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차를 받았는데 차는 너무 좋거든요. 전기차니까 운전하는 방식이 조금은 어색해가지고 첫날 요 차를 집에 갖고 오는데 초보처럼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벌써 지금 적응 좀 해가지고 괜찮네요. 오늘은 아무래도 저도 나중에 테슬라 전기차 이런 위시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요 차를 렌트로 받았어요. 전기차는 기존의 가솔린이나 디젤 차랑은 다르게 회생제동이라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을 밟는 느낌이 조금 달라서 그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금방 익숙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차는 예쁘고 좋네요. 좋아요. 저는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욕커님이랑 같이 퇴근을 하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밥을 먹고 가자고 해가지고 저희는 지금 가로수길로 가고 있어요. 어때요? 차처럼 잘 어울리나요? 안 어울려요. 왜 안 어울려요? 퇴근길이라 차가 좀 막힙니다. 잭반짜장이 나왔습니다. 어, 잭반짜장 냉트가 생겼다. 엄마가 다른 차에 맛있다. 오빠가 저번에 와서 먹고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저랑 같이 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오빠? 많이 먹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토요일 밤인데 아까 한 2시간 전부터 옷방 정리를 진짜 오랜만에 시작했거든요. 안 힘든 것만 정리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벌써 지금 2시간도 안 돼서 김장용 봉투로 두 봉투나 나왔습니다. 근데 예전에 정리했던 거 또 한 봉투가 있고요. 앞으로 정리해야 될 거 한 세 봉투는 더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 정도? 혹시 플리마켓을 하면 오실 엄지님들 계신가요? 라고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투표 반응이 지금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집이 경기도다 보니까 거리가 애매해서 올까? 하는 마음이 있긴 한데 아 일단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지금 집이 난장판이 되었는데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짜잔!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저기도 보이시죠? 저기는 가방이랑 소품, 모자, 선글라스, 뭐 액세서리 같은 거. 오늘 안에 다 끝날 수 있을까? 금강산도 식후경. 맛있게 먹고 지금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맛있겠다. 오랜만이네. 5월 말에 시켜 먹었으니까 어쨌든 먹고 힘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아 저는 드디어 마지막 짐까지 옮기고 정리를 하려고 왔습니다. 일단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제 이것들을 다 뺀 거에 걸려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저희 한 세 번 왔다 갔다 했죠. 잘 고생한 오늘 뉴욕커님 고마워 오빠.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배를 위해서 한 거지. 아니야, 나를 아프게 한 거야. 약간 인증샷 컬러가 예뻐가지고. 색도 안 되는 제품도 있어. 이거는 썼고, 썼도 아니었어. 얘는 빈티지 점프스트인데, 라이프 오랜 거. 이 소재가 진짜 좋네. 이 더위에 웬 말입니까?
그리고 멋쟁이들은 계절을 앞서갑니다. 지금 어제만 옷을 1차로 정리했고 더 안 신는 신발들도 이제 야금야금 정리할 거고 악세사리랑 가방도 계속 정리해서 갖다 놓을 예정입니다. 트렌치코트 좋아하시는 없는 분 계신가? 왜냐면 제가 되게 좋아했던 옷인데 링크도 보내고 롱 가디건 잡히십니다. 아 근데 옷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다양해. 여성스럽고 빈티지한 것도 있고 스포티한 것도 있고 캐주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직업이 스타일리스트니까 스타일이 한정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와서 많이 사가주면 좋겠다. 근데 걱정은 지금 이 공간이 저희 오피스인데 보통은 불편해서 많이 와주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질문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무슨 일을 더 많이 해? 똑같이 했지? 뉴커님이 도와줘서 지금 일단 이렇게 행거에 다 옷을 걸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오늘은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오빠 왜 정신이 나갔어? 아니 뒷모습 봐도 그냥 멍 때리는데?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일단 집에서 어제 정리한 옷들은 다 가져와가지고 뉴커님이랑 열심히 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옷은 이 정도. 지금 너무 빼곡빼곡하게 걸어가지고 행거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아예 하이류는 걸지도 못했고 악세사리 이런 것도 둘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집에 쉬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고요. 하루 너무 힘드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려고요. 이렇게 보니까 뿌듯하다. 사실 이거 조금 막막했거든요. 이거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뉴커님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더 가져올 게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고 처음 하는 플리마켓이니까 한번 단단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러고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고생했다. 어마롱 밥 먹으러 갈게요. 근처에 소고기 먹으러 왔어요. 오늘 고생했으니까 보상. 오 좋다. 골라서 2층에서 먹는 거래. 삼겹살도 있다. 꽃갈비살 어때? 골라봐. 냉동은 꽃갈비나 갈비살 같은 거 먹자. 마블링 좋은 걸로 골라봐요. 그래. 아, 원래 소고기 와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을 받아줘. 응? 왜 안 받아줘? 뭐야? 오빠를 위한 꽃이야. 위한 꽃이야? 안아봐. 어때? 어? 너무 귀엽다. 옷을 좀 더 여분으로 걸어둘 행거 이렇게 샀어요. 그럼 설치를 해볼게요. 노을 맞지? 어제 노을 진짜 예뻤던데. 아니 나 아까 아침에 나갈 땐 비가 진짜 많이 왔거든? 응. 갑자기 또 멈추더라 도착하니까. 예쁘다 하늘. 행거도 완성이 됐습니다. 헐! 왜? 안 찍고 있었네? 찾지. 아 열심히 조립했는데 하나도 안 찍혔어. 오 마이 갓. 오빠 막 열심히 망치질하는 것도 막 들어갔었는데 하나도 안 찍혔다? 제가 이렇지 뭐.